이야기들을 전해드릴 별의별 중계가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복싱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출전의 지가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경기장 경상남도 복싱 대표 선수 이강시 선수가 체육관을 또 내준 신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또 방송국에서 와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다시 그 바닥부터 깔아야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기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잽이죠? 그렇죠. 잽. 원투 스트레이트. 그렇죠. 레프트 바디샷인데 저 주먹을 맞으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건 훅이죠. 아. 이게 이제 훅은 붙었을 때. 가까이 붙었을 때. 가까이 붙었을 때 훅을 때리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죠. 어퍼컷!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요거는 붙었을 때. 상대가 그 숙이고 있을 때 어퍼컷 때리면은 저게 이제 아마 마우스피스가 없으면 이빨이 깨져요. 우와. 선수 신체 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랑 키, 리치를 재겠습니다. 제가 인치는 들어봤어도 리치가 정확히 뭔지 해설이었는데 리치가 뭔가요? 아 리치는 양손을 딱 댔을 때 그 예. 길이. 같은 체급이라도 팔이 긴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유리하죠. 키하고는 상관없이 리치가 긴 선수가 유리하죠. 아 정말요? 그렇죠. 키와는 관계가 그렇죠. 없다. 2라운드씩 저희가 진행이 되죠. 라운드 2분씩 휴식 1분이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매드복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야. 매드복싱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매드복싱은 스파링보다도 약하게 하는 게 매드복싱이거든요. 약하게? 약하게. 스파링은 말 그대로 세게 치는데 네. 시합같이 하는 게 스파링이고 매드복싱은 가볍게 주먹을 날려도 가볍게 날리는 게 매드복싱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매드복싱이라고 하면 기량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자 이번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야. 바로 박현찬 선수인데요. 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잠깐만요. 저분 누구십니까? 저희가 많이 보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잠깐만요. 이 관장님 아니십니까? 이광식 관장님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드복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봐주면서 한번 야, 경기를 임하게 그렇죠, 해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 이강식 관장은 때리지를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뚱이 이 선수, 박현찬 선수는 약간 아웃복싱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좀 키가 크기 때문에 아웃복싱인데요. 아웃복싱은 어떤 건가요? 뒤로 도망다니면서 네. 뒤로 빠지면서 받아치는 선수들이 아웃복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잠깐만요. 지금 이강식 뭡니까? 선수가 봐주는 게 아니라 약간씩 몰래 때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요? 나 저는 못 봤어요. 아, 해설이 언니한테 불편해요. 아, 보세요. 이거 아, 저 그러네요. 매드복싱이 아닌데요, 이거는. 뚱이 언니. 아, 모두가 뚱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중들이 뚱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뚱이를 응원하자마자 더 세게 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강식 관장이 다른 사람들 다 시커먼 거 입히고 본인은 금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황금? 저 황금 팬티 저거. 아니, 골드 아닙니까? 저 순금 아니에요, 혹시? 저는 관원을 잃는 것보다 아 그냥 안 때리는 게 나은데 아니 애를 잡습니다 애를 잡아요 1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뚱이 대 이강식 관장 이강식 관장 대 뚱이 대 매드복싱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뚱이 하면 화이팅 하면 하죠 뚱이! 화이팅! 갑니다 뚱이 자, 와. 약간 이강식 관장님이 저희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안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죠. 우리 박현찬 선수에게 흰수건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흰수건. 지금 다운 시켰어요. 배를 쳐가지고. 뚱이님. 뚱이 지금 배를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배를 맞았습니다. 지금 카운터를 하는 거죠? 예, 카운터는 A까지 쓰는데 A 단에 손을 안 올리면은 KO예요. 아 올렸어요. 올렸어요. 뚱이. 와 포기하지 않는 박수 한번 줍시다. 아니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뚱이 선수 좀 올 것 같아. 저라면 포기했어요. 예. 저 한 대 맞고 벌써 포기합니다. 저는 벌써 밖으로 나갔어요. 그거 갖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 하는데 예. 코피까지라고 제가 배까지 때리고 저 문제가 있습니다. 남았어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박현찬 선수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두 번이나 들어가셨거든요. 아, 휘청휘청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님. 대단합니다. 아! 아, 정말 큰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아, 정말 이번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우승부가 나왔습니다. 하늘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안아주고 계십니다. 축구반장님과의 경기 어떠셨습니까? 되게 재밌었고 제가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았습니다. 아, 관장님 땀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신데 매드복싱은 원래 안 때리는 거라고 들었는데 왜 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 보시는 분은 좀 뭐 세게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제 내년 4월 달에 경상남도 도민체전을 나갈 대표 선수입니다. 거제시 대표 선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혹독하게 안 하면. 예. 근데 오늘 매드복싱이라면 안 때리셨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안 때리면서 좋은 기술은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원래 그랬으면 매드복싱이라고 하지 말고 스파링이라고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뚱이 선수에게 12개월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김광선 해설위원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실지. 그럼 형님이 일시불로 주셔야 됩니다. 야, 깔끔합니다. 예. 브라보! 요거 아름답네요. 스승의 스승이 결제를. 예. 만나봤습니다. 야, 선생님 어떠셨어요? 희망 복서들과 함께한 마지막 회 별의별 중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을 라이브한다. 생활 밀착형 중계 별의별 중계, 중계!